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입니다. 저는 김우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의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은 시장이 바닥을 잡지는 못했나 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모두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가 1%,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다우지수 모두 1% 내외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래도 다음 주는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든 구간을 지내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시장에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섹터들이 다음 주 시장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함께 꾸려나갈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암행어사 전문가 다비드 전문가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침에 드시고 오셨어요? 안 먹었습니다. 안 드시고 오셨어요? 다비드 전문가님은요? 저는 뭐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드시고 오셨어요? 왔습니다. 끝나고 네.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별별 이슈로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뉴스들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헤드라인입니다. 유럽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 재생에너지에 4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종목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접목해보면 좋을지 한번 이후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의 헤드라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이번 주에 조금 핫했던 뉴스입니다. 이재용 정의선도 나섰다.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되는 네옴시티 이야기인데요. 640조 원이 들어가는 수주 전쟁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역시 증시에 어떻게 접목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뉴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뭐 제일 핫한 섹터라고 보는 게 뭐 친환경이라고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은데 400조 원의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역시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뭐 글로벌 이벤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사실 지금 또 이제 여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름에도 한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항상 좀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뭐 천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추운 러시아 지역은 이제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에서도 이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폭우가 내리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달, 6월달에도 거의 뭐 7, 8월달에 육박하는 그런 이상 기온이 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친환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요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인 3, 4주 전인가요? 좀 이제 친환경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는 하도 폭염이 심해가지고 아스팔트가 녹아버리고 자동차도 녹아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기후 변화가 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친환경밖에 이 답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뭐 유럽에서만 40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럽에서만 400조지 뭐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뭐 아프리카 호주 뭐 이런 데 다 합치면요, 제가 봤을 때 1000조 이상의 이 자금이 친환경 쪽으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이 이제 또 친환경과 관련해서 이상기후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좀 자금들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1000조가 넘어가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글로벌 이벤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600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종목들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환경에는 더 커요. 유럽에서만 400조면 그 뭐 전 세계적으로 1000조니까 더 크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기후 변화 관련해서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작년 여름에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무려 300% 이상기후 부분으로 해서 거의 뭐 300%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무상증자를 해서 그 효과로서 상승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 본래 속성은, 테마 속성은 이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이슈로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이렇게 이상기후와 관련된 부분에서 300%짜리, 400%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에도 7월 달, 8월 달에 이 친환경에서 이상기후 관련 부분에서 아마 300%짜리 종목이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슈팅샷에서 강조드렸던 SDN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냥 80% 이상 그 변동성 나온 모습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다가오는 여름에 제가 봤을 때 친환경 관련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그 종목 하나 찍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웠잖아요. 계속 뭐 비가 오고 또 폭염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방송 마지막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 와도 한번 뉴스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옴시티와 관련된 뉴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40조 역시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수주 전쟁이 펼쳐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크고, 그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건설주들한테 수주로 떨어질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뭐 6월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지수의 저점을 좀 깨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급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유 없이 뭐 많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지금 더 부각이 될 만한, 시장을 좀 이길 수 있을 만한 뉴스와 재료주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수급 쏠림 현상들이 더 강하게 붙는 뭐 그런 이제 시장의 좀 분위기가 뭐 어쩔 수 없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뉴스가 좀 세고 강력한 이슈가 큰 뉴스가 하나 이제 좀 새로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건설주들의 부활이 과연 좀 가능할까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키워드는 아까 뉴스로 좀 보여드렸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수주 대전이 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서울에 대략 한 44배 정도의 크기가 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640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이제 하나로 이제 640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1년치 올해 예산이 607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이제 지금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네옴테크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건설주들이랑 이제 접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쪽에서는 일부는 좀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70년대 우리 또 아버지 세대죠. 그 당시에 이제 중동붐이 좀 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웨어버리를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굉장히 좀 큰 상황에다가, 지금 뭐 사우디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오일머니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640조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쪽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수주와 발주를 좀 잘 해온다라고 하면은 좀 경계 침체를 좀 극복을 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중소형 건설주들이 테마성으로 그다음에 이슈성으로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실제로 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좀 수주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돈을 잘 벌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이쪽 사업에서도 빈살만 그 왕세자와도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건설주들이 요즘에는 좀 꼬리를 들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유신이라든가 뭐 히림 이런 종목들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뭐 상한가라든가 급등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겨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배경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뉴스와 큰 이슈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대형주부터 해가지고 중소형주들은 더 테마성을 띠면서 강력한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충분히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등을 세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방송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 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려 640조가 들어가는 이 사우디에 건설되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뉴스를 체크해봤습니다. 이 네옴이 새로운 미래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새롭게 도시가 생긴 거니까 참 돈이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별별 이슈 통해서 뉴스 두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내용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별다목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에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종목 이제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유신이라는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이 종목 근데 뭐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뭐 한 6거래 정도 만에 뭐 거의 70% 올랐던 종목인데 네. 저희 지금 이거 이제 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더 가느냐 마느냐 이걸 이제 따지기보다는 네. 이 종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이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네. 좀 관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던 부분이 이제 좀 글로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은 결국에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우리 종목들은 강한 시세를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였고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의 이 규모 자체가 거의 뭐 700조에 육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기금이 예, 빠르게 이렇게 도와주면 아마 상당히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좀 가져왔는데 지금 2022년도 들어가지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시장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보면 계속 우하향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다 재료가 크고 글로벌 이벤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휴마시스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좀 이제 크게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 140%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GSE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80%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100%짜리 종목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와요. 공통점은 글로벌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현대자료라는 종목이 인플레이션 이슈로 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저점 대비 700%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한일 자료가 같은 재료로 해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한 400%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현대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해서 뭐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 6월 달에는 미코 바이오메드 원수위 두창 제가 강조 많이 드렸죠. 6월 달에는 미코 바이오메드가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7월 달에도 나오고 8월 달에도 나오고 9월 달에도 나오고 10월, 11월, 12월 달에도 계속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든 상승하든 제가 봤을 때는 100%짜리 종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볼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또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아마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방송 초입 구간에도 이제 작년에 그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에서 에코프로 H&N 300% 가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시장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중심은 글로벌 이벤트를 잡으셔야 되고 그 중심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친환경 쪽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유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목이 더 간다, 안 간다 이거보다는 이제는 이 유신을 통해서 이런 변동성의 종목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과 이런 비슷한 종목들을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좀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좀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신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앞으로 더 큰 상승률을 가지고 온다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뭐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글로벌 이벤트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달을 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별다목자 종목도 보겠습니다. 역시 이 코너에서 뭐 너무나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히림이라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그 카타르에 이미 한번 용역을 네. 했던 적이 있었던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별다목자 코너에서 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뭐 굉장히 좀 좋은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이슈와 이어져서 연결고리를 좀 지을 수 있는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종목들을 좀 더 좀 집중을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서서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건설 이런 이제 대형 기술 그 건설주들 대규모 이제 그 대기업들의 건설주들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히림 아니면은 뭐 한미글로벌 아니면 뭐 앞서서 이제 소개해주셨던 뭐 유신 이런 기업들도 조금 더 이제 좀 무게감이 가볍다라고 하면은 테마힘이 붙어가지고 급등을 자주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히림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중동 쪽에다가 그 설계 용역 수주를 좀 따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서 이제 뭐 중동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그다음에 수주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상황에 맞물려서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히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중소형 건설주들이 이슈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지금 같이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테마라는 것이 실제로 뭐 실수혜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좀 더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뭐 히림이 지금 급등을 해놓은 상황이고 금요일에는 뭐 하루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긴 했으나 뭐 이제 뭐 투자 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많이 올라가서 뭐 단일 감염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슈가 지속이 되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별다목자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차트도 같이 좀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히림이 과거에 이제 그 정부의 정책주 느낌으로 거기에 테마를 받고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도 상반기 1월에서 이제 2월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7,000원대에서 대략 한 12,000원 부근대까지 강한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보여줬고요. 이 당시에 뭐 특수건설이라던가 뭐 이화공영, 자연광경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도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재료주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고 강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뭐 상한가도 나왔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5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단 2거래일 사이에 그 당시에 나왔었던 것보다 더 큰,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거래량을 바닥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승분들을 조금 좀 그 걸러내면서 그 다음에 위쪽에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추세를 지키는 이런 좀 쉬어가는 캔들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온 거는 맞는데 지금 이슈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이라서 앞으로 뭐 히림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미글로벌 이렇게 이제 좀 단발적인 이슈를 받고 올라온 중소형 건설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40조 이게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 5일달러가 넘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빈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그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과하게 좀 뉴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률을 좀 뽑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징 종목으로 히림이라는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 예, 관련된 이슈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코너에서 좋은 모습, 좋은 종목들을 제시해 주시는 다비드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히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목자 코너였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오시죠. 상금별 종목들을 좀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종목들을 저희가 한 방송에서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워낙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탄탄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이라는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강조해주시는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가는 종목이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던 종목인데 지난주 리뷰를 할 때
글로벌 이벤트가 100% 상승이고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았으니까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속 전략 유효하게 가져가 볼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또 방송 초반에 그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SDN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태양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풍력도 있고 뭐 조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소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런 친환경 에너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고 태양열과 풍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결국 이 태양광과 그 다음에 풍력 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SDN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저점 대비해서 100%의 변동성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5월달 저점에서부터 6월달 최고점까지 끄어보니까 87%, 약 90% 정도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변동성이 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3,200원 위로 10% 정도는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흐름을 보더라도 정배열이 유지가 되어주고 있고 계속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무리 빠지더라도 이런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잘 안 빠지는 거죠. 시장보다 강하다 이겁니다. 지금 시장 하락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전략을 잡으셔야 되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뭐 역배열 종목을 잡는다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정배열 종목을 잡아놓으면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DN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단기간에 그냥 빠르게 20%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빠진다고 주눅들게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2,000개 종목들이 한 번에 찔끔찔끔씩 올라가는 흐름인데 시장이 빠질 때는 뭐 20개 이내 종목들이 뭐 30%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 종목에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전략만 잘 짜신다면 이런 SDN 같은 종목들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더 노려보시고요. 수익 나신 분들을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목표가까지 터치한 종목이고 조금 더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항상 진짜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해 주시는 게 글로벌 이벤트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섹터를 좀 크게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항상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뭐 이번 주였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뭐 1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고 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것 같은데 역시 좀 홀딩 해볼까요? 네, 그럼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네옴테크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거의 뭐 20% 가까운 그런 수익이 났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상승을 해본 종목이 또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해서 100% 변동성이 나온다 해서 100%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 빠져요, 이게. 잘 안 빠진다는 것이죠. 거래량 없이 빠지고 거래량 없이 빠질 때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쌍바닥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자마자 바로 20% 상승했죠. 뭐 이렇게 뭐 제 자랑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네 번을 출연했습니다. 근데 세 번 다 종목들이 다 20% 이상 거의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이벤트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수익이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률 잘 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매매하셔야, 그래야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잖아요. KH건설이 이번 주 종목 리뷰 중에서 주인공이고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지난주 방송에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뭐 갑자기 목요일장에는 뭐 상한가까지 근접했던 종목이고 네. 3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계속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한번 이제 30%가 단계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충분히 좋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2주 연속으로 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좀 과대낙폭이 나왔던 이제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 변동성을 좀 노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제 수익을 좀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KH건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단순하게 매매하는 게 최고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국내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 딱 두 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누리호 발사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우주 관련된 종목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급구 말렸습니다. 그거는 국내 이벤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결국에는 국내 이벤트보다 글로벌 이벤트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뭐 KH건설 충분히 30% 나왔습니다. 제가 그 스팅스탁 리턴즈 요 주말 방송하면서 상한가를 한번 쏘는 게 이 목표였는데 목요일날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다 공통점은 글로벌 이벤트였습니다. 1월달 휴마시스, 2월달 GSE, 3월달 현대사료, 4월달에 한일사료, 5월달에 미코바이오메드, 5월달에 현대에보다 6월달에 미코바이오메드, 7월달에 과연 뭘까? 저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시 반에 어떤 종목을 공개할 것이냐. 7월달. 단기 변동성 강하게 나올 제2의 KH건설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단 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보이시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이버에다 슈팅스탁 검색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종목, 7월달 단기 변동성 나올 종목, 차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베모사 전문가님, 저희 방송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1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실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어떤 종목들도 제시해 주실지 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도 황금별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이 5월 21일에 방송을 했을 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뭐 상승률이 10% 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때 뭐 자동차 부품주인데 현대차 이런 거 관련돼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계속 역시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은 화신이 단기간 안에 좀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가 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또 상승분들을 좀 뱉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다른 종목들을 좀 압도하면서 좀 거칠게 또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현대차의 뉴스들이 좀 더해졌죠. 뭐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좀 뭐 계획했었던 부분들을 뭐 이제 실제는 미국의 기업과 이제 합작법인을 출자를 해서 뭐 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현대의 그 아이오닉5가 히트를 좀 많이 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관련된 부품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6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이 또 같이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또 상승률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승 이후에 좀 시간이 좀 다소 좀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나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차트에
선에다가 9,600원 선 여기 부근에다가 또 선을 또 그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몸통으로 먹고 위쪽에서 이제 추세를 좀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뭐 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관점에서 그다음에 여기 다시 해서 그 맥점 포인트에 좀 오는 만큼 또 새롭게 이제 관심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신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묵직하게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에 대한 리뷰 들어봤는데요.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단기간에 빨리빨리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목표를 잡아보고 계속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리뷰해 볼게요.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역시 뭐 10% 가까운 오름세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FPCB 관련주로 한번 체크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해 주셨잖아요. 역시 뭐 홀딩 의견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간 안에 좀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 좀 권장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저의 히트 종목과 또 그 급등 종목들이 거의 뭐 지금 앞 코너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좀 가볍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시장 대비해서는 또 좋은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그 목표로 했었던 목표가까지는 아직은 좀 더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종목들보다 또 좋은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추세를 하방으로 깨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과 역행을 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힘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묵직한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다음 주에 시장에서도 더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EV 첨단 소재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 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또 붙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아직 목표가를 터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진한 시장 속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흐름은 조금 더 가져가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비드 전문가님은 내일입니다. 일요일에 저희 재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굉장히 좀 큰 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네옴시티라는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다 지금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좀 그 이슈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뉴스가 좀 지속이 되면 될수록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뭐 G2파워라던가 아니면 뭐 성도 ENG 아니면은 소개시켜드리고 또 상한가를 쳤었던 레몬이라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다 이런 새로운 이슈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러한 이슈들이 강하게 이제 또 치고 올라오면서 종목들을 강하게 또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이번에는 제가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제 히든 종목을 받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래차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 당시에 제가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렸죠. 비록 2주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이번 주에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퓨런티어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항상 제가 좀 그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또 공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제가 그런 종목들을 더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오늘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찍어야 될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온라인 무료 방송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아래 그 확인하셔서 들어오시고 포털 검색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어려운 시장이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강한 수익으로 거기에 복수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기대 많이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은 내일입니다. 저희 재방송 끝나고 오후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예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은 오늘
재방송 끝나고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밑으로 조금 스크롤을 내리시면 두 분의 공개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은 오늘입니다. 토요일 1시 30분에 진행되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은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별 종목들 리뷰를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내용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기대가 아주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 초반부터 그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인가요? 그때 SDN 태양광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환경에는 태양광과 풍력 이 두 개가 지금 시장 주도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풍력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풍력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이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용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시장에서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서 변동성이 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럽에서 또 재생에너지 부분에 거의 뭐 400조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장 규모가 무려 10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큰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결국 글로벌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즉 글로벌 이벤트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버리면 같이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정배열 종목들을 잡아버리면 그러면 시장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었죠. CS 베어링의 지금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완벽한 정배열입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이 추세 확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인데 하락을 할 때 외국인들의 이탈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하지만 하락을 할 때 외국인들이 이 종목만큼은 계속 순수하게 순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봉이 연속적으로 4개가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적산병 수준의 상당히 강력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를 장대 양봉으로 따지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7월 달을 겨냥하는 기후변화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방송 초입 공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작년 7월에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로 무려 거의 뭐 한 300% 정도 이렇게 쭉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7월, 8월 걸쳐서
그래서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달에 시작해서 또 이제 8월 달에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을 잘 한번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시가 이하에서 시간이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음봉 매수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가 이하에서 좀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목표가 일단 15,000원 정도 전고점 라인 때 못 미치는 자리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좀 이제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이벤트 발생해서 터져버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이제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발생 안 했단 말이죠. 한 10%에서 20% 정도의 흐름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가격대,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 잘 보시면서 좀 이제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한테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많이 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풍력과 관련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까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황금별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저는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종목이고,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삼성물산에 과거부터 이제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도 좋은 이슈와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뭐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시장의 방향이 워낙 좀 아래쪽으로 꺾이다 보니까 뭐 강력한 움직임을 뭐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횡보 혹은 하향 곡선을 좀 그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던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이 삼성물산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대가 되냐면은, 그 네옴시티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랑 뭐 과거에 좀 뭐 그 면담을 좀 했었던 그런 내역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가 또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과거의 관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또 수주를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유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좀 전망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좀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그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칼리파 뭐 건설 수주에서도 삼성물산이 또 참여했었던 그런 과거들이 있고, 아까 좀 히림이 급등했었던 그런 비슷한 그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플랜트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수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뭐 테마적인 요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증권사 리포트들 안에서 이 삼성물산을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모멘텀, 테마, 이슈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실적 개선, 펀더멘털 쪽에다가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그 3분기 이후부터 실적 회복세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가속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주를 따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즘에 달러값이 많이 올라가고 원화 약세가 너무 좀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물산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재무 구조 개선에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을 좀 더 올리고 이익을 또 올리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고 이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에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급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의 매도를 계속해서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쌍끌이 매수로 강력한 이런 수급을 보여주면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차트도 바닥권에서 장기 평선 돌파하면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닥에서의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온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이제 주봉상의 돌파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 추세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성물산의 손절가를 11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쪽 공간을 보면서 목표가는 조금 좀 높은 구간이죠. 14만 5천 원 여기까지 목표가 하면서 삼성물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대형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삼성물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 11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황금별 종목은 CS 베어링과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내용 한 번 더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전문가님들이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참여 방법이랑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입니다. 400조 규모 시장 내 저평가 최저점 친환경주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역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되는데요. 640조 역대 최대 규모 수주전입니다. 저평가된 최대 수혜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토요일에 항상 찾아뵀었는데요. 토요일에 찾아뵙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다음 주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부터는 평일 저녁 8시에 슈팅스타 리턴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주말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